네,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오스카에서 사관왕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님,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특히 미국 현지에서 제가 TV를 보면서 느낀 감동은 이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그 감동, 그 벅찬 감동 그대로였습니다. 와, 우리 한국의 이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. 네. 자, 과연 미국에 사는 이 한인들은 이 기쁜 순간을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제 그 봉준호 감독님 상 많이 받았잖아요. 네. 어떠셨어요? 보시면서. 너무 자랑스럽고 좋았죠. 그리고 한국 사람이 그런 거 처음에 또 처음인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가지고 너무 자랑스럽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. 아, TV로 직접 보셨어요? 네, TV도 보고 오늘도 또 어디 점심 먹으러 갔는데 예. 거기서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다 그러셨구나.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. 네, 요즘 한류를 좀 많이 느끼시나요? 여기서 좀 한국에 대한 어떤 위상을 좀 느끼시나요? 네, 처음에 안 보던 한국 거 많이 보게 되고,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아, 몇년 되셨어요? 한 45년? 오, 그러세요? 그러다가 이제 한국 거 요새는 많이 전혀 없다가 지금 너무 좋아요. 네. 한국 사람인 거 아, 자랑스럽고 네. 더잘 됐으면 좋겠고. 이 미국 살면서 사실 그렇게 오스카라는 큰 그런 그쵸 영화 상을 받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일이잖아요. 그죠? 동포로서 느끼는 감정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. 한국인으로서. 한국인으로서 뭐 요즘 이렇게 저 뭐야 코로나 때문에 막좀 이렇게 동양인들 좀 그렇잖아요. 그런데 좀뭐 그런 거 상관없이 오히려 또 뿌듯한 것 같아요. 자긍심도 생기고. 또 이렇게 아 여기서 한국인이 아이 세계적으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거 최초잖아요, 그죠? 맞아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같은 동포로서 좀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아 정말 항상 응원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또 업적을 남기다니 참 뿌듯합니다. 봉준호 감독님 화이팅! 대한민국 화이팅! 이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상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예, 어떠세요? 제가 오전에 잠깐 운전하다가 그 달라스 코리아에서 라디오를 잠깐 어떤 앵커분이 방송하신 게 잠깐 들었는데,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그런 멘트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, 봉준호 감독님께서. 그래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지만 힘든 일도 있고 좀 이렇게 상처받은 일도 여러 일들이 있는데,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네. 김준호님 화이팅! 앞으로도 좋은 영화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혹시 어제 기생충 오스카에 상 받은 거 보셨어요? 네, 어저께 저녁에 그 생방송으로 시청했습니다. 오, 생방송으로. 예. 어떠셨어요? 아, 호명되기 전까지는 그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그 호명되는 순간, 와, 너무 놀랬었거든요. 근데 뭐 감독상, 작품상, 뭐 그러면서 점점 호명될 때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. 아시아 최초로 맞아요. 그 오스카 후보에 올랐다고 알고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그렇게 사관왕까지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, 그러니까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,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졌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.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